올림푸스 10강이야? 10강? 위, 우리는 올 모두 케어합니다. 자, 케어의 그 동사 표시하고 이 케어가 그 신경 쓰다 관심 갖다라는 표현이야. 이 케어가 신경 쓰다 관심 갖다.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데, what those around us. 아, 여기서 around는 뭐뭐 주위라는 표현이지. 그래서 우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요 도우즈를 꾸며주는 거고요. 영어에서 이제 도우즈가 이제 나오면은 이제 people 정도로 해석해주면 돼. people. 그래서 우리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렇게 된 거야. 무엇을 생각하고. 엔드 세모 치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관심 갖는 게 몇 개가 있는 거니? 자, 그래서 what do you around us think 이 부분의 밑줄, 그리고 our belief 여기에 밑줄을 그어볼게. 아니다 아니다. 계속 해볼게요. 아, 우리들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요 놈의 주어 표시해 줄게요. around about the world. 아,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야겠다.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의 peers, 동료들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BPP니까는 수동의 형태로 나온 거야. 그치? 영향을 주다야 영향을 받대야 BPP니까는.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우리 동료들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세상에 관한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동료들에 의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지. 됐어?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의 형태가 왔었을 때 지금 여기서 보면은 what이 의문사가 되는 거고, 사람들이 주어가 되는 거고, think가 동사 되는 의주동의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지. 그치? 이렇게. 자, 우리는 관심 갖는데, 우리들 주위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우리들 주위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생각이 많아, 그치? 그리고 주위에서도 영향, 친구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인디드 이런 건 네모 치는 거야. 이런 거 네모 쳐. 참으로, 진짜로. 자, 여기 좋은 단어 나왔네. When it comes to 밑줄 올게요. When it comes to. 이거는 외워야 돼. When it comes to 하게 되면은 뭐뭐에 관한한 이런 표현이야. 뭐뭐에 관련하여 이런 표현이에요. 외우지 않으면 해석조차 안 돼. 뭐뭐에 관한한. 그래서 그 크런치에 관한한. 자, 이 크런치는요, 밑에 나올 건데 안 나오나? 안 나오네. 매우 어려운 상황이야. 상황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야. 힘든 일. 그러니까 어떤 힘든 일에 관해서, 힘든 상황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would 뭐뭐일 겁니다. be likely 이렇게 되는 거지. 아마도 뭐하게 될 겁니다? 좋아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좋아하게 될, 아 미안하다. 좋아하게 될 거다야 아니면 be likely가 좋아함을 당하는 거야. 좋아함을 당하는 거가 되겠지. 그래서 환영받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 레더는요, 다소라는 표현이에요. 다소, 이게 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힘든 상황에 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소 좋아함을 당할 겁니다. 환호받을 겁니다. Be right and 뭐 하기보다는 be right 하기보다는 뭐지? 아, 올바르게 되기보다는 이렇게 한 거. 올바르게 되기보다는 환영받게 될 거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그들은 tend to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찾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매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옳게 되기보다는 다소 환영받고 싶어 할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요구할 거란 얘기야.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게 지금 안 나왔거든? 어디서 나오겠어? 요 밑에 네 줄에서 나올 거야, 분명히. 이해됐지? 자, 지금요, 이 글의 전체적인 소재는 뭐냐면은, 주위의 기준에 따라서, 주위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과 생각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을 조정하려는 경향.
조정하려는 경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어떤 사람들이나 주위의 상황의 그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을 조정하려는 경향이라는 그 전체적인 글이거든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이런 건 녹음 되면 안 되니까. This is, 이것은 특별히 부분적으로, 아 미안, 특별히가 아니라 부분 파트 파티큘러리니까는 특별히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특별히 부분적으로 명백하게, 자 apparently 이거 외우세요.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apparent 하게 되면은 분명한 이런 표현이야. 분명한, 우리 이제 그 책에서도 배웠지만 clear도 분명한이라는 표현이고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evident, 얘도 분명한 뜻이야. clear, evident, 분명한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li가 붙어서 분명하게 이렇게 해석할 거야. 그래서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끊어주세요. 어디의 경우에서? in the case of passion 이렇게 해서. 뭐에 대해서? passion.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패션의 경우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경향을 따라간다는 얘기야. 그런 적 많을 거야. 그치? 특히 너 같은 애들은 좀 그런 거야. 남의 눈 엄청나게 의식하는 친구들은요. 갈게. 코마 동그라미. Where? 요거 연습해줘. 여기 보세요. 우리는 주어 표시해봐. Take 동사 표시해. Our kiss 목적 표시해. 어? 주어 동사 목적어 어떤 문장이야? 완벽한 문장으로 나왔지? 완벽한 문장이면은 여기에 위치를 쓰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위치는요, 주어나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왔을 때 주어나 아니 목적어 둘 중에 하나는 생략이 돼야 돼. 다시 얘기하면은 불완전해야 돼요. 하지만 where는 관계 부사기 때문에, 얘는 명사예요. 명사기 때문에 명사에 해당하는 주어나 목적어가 불완전하지만 부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으로 나오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그 패션의 경우에서는 분명한데 얘를 해석할 때는 이렇게 콤마 있을 때는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가져오는데 우리의 큐스 단서들을 갖고 오게 됩니다. 단서를 갖고 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어떤 우리의 단서를 갖고 오게 돼. 뭐에 대한 단서? About it, what is cool. 그 멋진이라는, 이때 cool은 멋지냐? 멋진이라는 이때 what은요 것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무엇이라고 해석해도 돼. 그러니까 무엇이 멋진지에 대해서, 뭔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단서를 갖고 오게 됩니다. 패션에서 그런 경우 많아 안 많아? 많지. 대답을 이렇게 설명할게요. 우리는 아마도 얼써 또한 생각할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그 questionable behavior. 자, questionable이 무슨 뜻이야? 질문할 수 있는 궁금한이 되겠지, 그지? 질문할 수 있는 궁금한. 그래서요, 이거는 의심스러운, 이렇게 하자. 의심스러운. 형용사라던가. 아, 의심스러운 그 행동의 다양한 형태들이. 자, 여기 잘 봐봐. 이게 콤마, 콤마나 빼기, 빼기, 대시라 그러는데 이거는 보통 지금처럼 꼭 기억해야 돼. 주어와 동사 사이 위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의심스러운 다양한 형태가 뭐냐면, 즉 서치해지는 뭐뭐와 같은이라는 표현이죠. 뭐뭐와 같은, 그 뭐뭐가 뒤에 나오는 거야. 일리걸이 불법적으로란 표현이야. 불법적인, 일리걸리가 이제 불법적인이라는 표현이야.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외우세요. legal 하게 되면은 합법적인이라는 표현이고요. 이 legal 앞에 지금처럼 IL이 이렇게 붙었어. 그럼 반대말이 되는 거야. 얘가 불법적인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야. 얘는 합법적인, 얘는 불법적인. 뭐가 붙었으니까? IL이 붙었으니까. LI를 쓰게 되면은 이제 불법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아, 불법적으로, 그 다음 거 봐봐. 다운로딩 하는 거. 음악과 그리고 텍스. 텍스는 뭐냐면은 세금이라는 표현이거든요. 텍스가 세금이야. 이베이전 하면은 이거는 회피라는 표현이거든요. 아, 세금 회피. 아, 세금 회피나 불법적으로 음악을 다운로딩 하는 것 같은 이러한 의심스러운 행동에
다양한 형태들이 아 뭐뭡니다 이렇게 된 거야. 왜? 주어가 누구니까? 폼스가 주어가 됐잖아. 요 놈이 주어잖아. 꾸밈을 받는 놈이 주어가 되는 거야. 얘가 주어가 아니라고. 알겠지? 얘가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가 온 거야? 아라는 동사가 온 거야. 너네들한테 물어볼 수 있겠지. 이지 쓸래? 아 쓸래? 이렇게 물어봐. 됐어? 자, 업셋업을 하면요. 자, 이거를 외워야지. 에이블이 붙은 거고. 맞지? 얘는 에이블이 붙었지? 업셋만 알면 되겠네. 업셋가 무슨 뜻이냐면은 동사로다가 받아들이다라는 표현이야. 받아들이다. 우리가 이제 외우죠. 수용하다라고 외우는 단어죠. 에이블이 붙으니까는 수용 가능한, 수용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이고. inadequate 하게 되면요. 요또 in이 붙었어. educate 하면요. 충분한이라는 표현인데 앞에 지금 뭐가 붙었어? in이 붙었잖아. 그거 불충분한이 되는 거야. 충분하지 않으니 되겠지. in이 붙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단어 하나를 외워두면은 그 적도 아까 앞에 이렇게 붙을 때마다 우리는 쉽게 외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단어를 가르쳐줄 때는 그 기본적인 단어를 가르쳐주지 이거 그냥 불충분한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자 그럼 보세요. 이러한 의심스러운 행동들의 다양한 형태들은 예를 들면 뭐뭐 같은 거 불법적으로 다운로딩 음악을 다운로딩하거나 세금 회피 같은 그런 행동들의 형태들이 아 수용 가능한 거야 불충분한 거야. 온더 그라운드 된 밑줄으세요. 이거 또 나왔네. 아 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한다라는 점에서에서요. 이 그라운드는요. 뭐뭐라는 것에 대해. 됐어? 뭐뭐라는 것에 대해. 온더 그라운드 된 밑줄이라고? 뭐뭐에 관하여 라는 표현이야. 알겠지? 뭐뭐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does it 이것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점에서 의심스러운 이런 행동들이 수용 가능하다라고 아마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제 업셋업이 되겠네요. 업셋업을 동그라미 치고 갈게. 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 민주야. 하지만 네모 칠게요. 하지만 이런 건 네모 치는 거야. 자 네모 지금 몇 개 쳤어? 두 개 쳤지. 이런 걸 연결사 출연이야. 그러면 반대적인 상황이 나오겠네. 우리는 신스는 아직 하지 마. 신스는 뭐뭐 때문에로 할 거예요. 대부분 tend to read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태부터 칼을 열자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가는 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목적을 하는 명사 뒤에서 대시 나왔다는 얘기는 관계대명사 대시라는 거야. 대부분 알겠지? 그것들은 이그너는 무시하다라는 표현이고 리플렉트는 반영하다라는 뜻이야. 얘는 무시하다라는 뜻이고 얘는 반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 저디스가요 판단이라는 표현이고요. 프리는 미리 먼저란 뜻이야. 이거 미리 먼저란 뜻이야. 저디스는요 판단이라 그랬어. 그럼 미리 먼저 판단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선입견이라 그랬지. 그래서 프리 저디스 하면요 선입견이란 뜻이에요. And 아 우리의 그 선입견들을 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러한 선입견들을 무시하는 거야 반영하는 거야. 반영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뭐하는 경향이 있냐면 associate with까지 밑줄 올게요. 이거 associate with면 뭐뭐와 관련 짓다라는 표현이야. 뭐뭐와 어울리다. 미안하다. 뭐뭐랑 어울리다. 그래서 우리는 뭐뭐하는 경향이 있냐면 read의 1번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그 판단과 선입견의 선입견을 반영해서 읽는 경향이 있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판단이 되는 거야. 그리고 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소시에이트 어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경향이 있어요. 후부터 가로 열고요. 태도까지 가로 닫자. 우리의 태도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그치? 우리의 태도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경향이 있어서 됐습니까? 선생님 지금 경향이라고 하는 건 요놈 때문이야. tend to라는 동사에 그 조동사에 그 read가 걸려 있고 어소시에이트 두 개가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읽는 경향이 있고 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됐어? 우리는 때때로
과대평가입니다. 오버 에스티메이트인데요. 자, 오버에만 또 보이겠어. 오버하면요, 뭐뭐를 넘어서다라는 표현이고, 에스티메이트가 평가하다라는 표현이야. 근데 평가를 하는데 오버해서 평가했으니까는 무슨 뜻이 된 거야? 과대평가가 되는 거야. 만약에 얘랑 반대말이 뭐냐면요, 언더를 쓰게 되잖아. 언더 에스티메이트 하게 되면은 평가하는데 아래로 평가하니까는 과소평가다라는 표현이야. 익스텐트가 혼자 쓰이면요, 정도란 뜻이야. 정도. 자, 그럼 한번 해석해 볼게. 우리는 우리의 그 편견이나 우리의 판단, 선입견을 가지고서는 반영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읽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태도들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과대평가합니다. 그 범위를요. 여기서 범위를 해석하는 게 낫겠다. 그 범위를요. To 어떤 범위냐면, 다른 사람들이 to think, 아, 생각하는 범위야. 어? 선생님, as we do 이렇게 나왔잖아. 우리가 행동하는 이때는 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때 do는요, 앞에 있는 think를 대신해서 쓴 동사야. 앞에 있는 think를 대신해서 쓴 동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잠시만, 이거 문법을 찾는 거잖아. 자, this is known. 이것은 알려졌습니다. 끊어주세요. BPP니까는 알려진 거죠. BPP 뭐뭐 해줬어요. 뭐뭐로서, 이거는 뭐뭐로서. 됐지? False consensus effect. 자, 여기 봐. consensus라는 단어만 알면 되겠지? consensus가요, 무슨 뜻이냐면은 합의성 이런 표현이래요. 합의성. 합의라는 표현이야. 조용한. 자, 그래서 이것은 알려졌는데 잘못된 합의적인 효과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런 거를, 이런 걸 저기 뭐야, 누군가에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라는 그 합의성의 착각 효과를 불러온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공유할 때 다른 주위의 사람들, 그거는 주위의 친구들에 의해서, 나랑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과대평가하는 방향이, 그 경향이 있대요. 자, 뭐 이 정도까지 하고요. 자,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그럼 뭐야? 다시 가자. 인디들 다시 볼 거야. 우리 이제 이거 풀어니까. 참으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소 좋아함을 당할 겁니다. 이거야. 좋아해질 겁니다. 옳은 것보다는 좋아해짐을 다소 당할 거야.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1번.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들을요. 끊어 주세요. 어떤 사실? 아서포티드, 지지받는 사실. 분명한 증거? 야, 분명한 어떤 증거에 의해서, 이거지, 분명한 증거에 의해서 지지받는 그 사실들을 따른다는 얘기야? 아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따라가는 거지. 두 번째, 트러스트,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을요, 좀 더 많이, 그들의 동료의 의견들보다도. 야, 그들의 동료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이 바뀐다는 얘기 하지만, 그거에 바탕으로다가 우리가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야. 이 부분이 틀렸어. 그러니까는 빈칸 추론 문제 밑에 걸 잘 읽어야 돼.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끊어주세요. 구별하는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요. 그냥 이거 틀린 문장인데 해석만 해볼게요. 뭐뭐 사이에서란 표현이죠. between은 뭐뭐 사이에서니까는 and.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싫어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구별, 분명히 구별합니다. 아니지. adjust, 맞추다, 적응하다란 표현이야. 그들의 믿음을, 여기서 맞추다라고 해야겠다. adjust 밑줄을 써요. adjust 하면은 그 뒤에 뭐뭐에 맞추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to가 나오게 돼 있어요. to에도 밑줄을. 그래서 뭐뭐에 맞추다야. 그들의 믿음을 개념에 맞추는데 around them,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개념에 맞춥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 다 몇 번입니까? 4번이지.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이때 도주를요, 저것들이라고 하지 말고 사람들로 하라고 했어.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놈 개념에 의해서.
개념에 우리의 믿음을 맞추는 거야. 다른 사람들 따라간다 그랬잖아. 다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지? 아까 우리가 맨 위에 적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조절한다. 다 몇 번이야? 4번이 되겠지. 이해됐죠?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근데 앞에 거부터 조금 어려워. 자, 더 소스가 나서, 소스가 뭐냐면요, 찍어 먹는 거 아니야? 원천이란 뜻이에요. 원천이야. Every new idea, 모든 새로운 생각들의 원천은 누가 주원이? 원천이 주어지, 그지? 그래서 이지가 나온 거야. Is the same, 같습니다. 아, 모든 새로운 생각의 원천은 동일하다, 같습니다. There is, 거기에는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there is가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있습니다. 그럼 뭐뭐 가가 뒤에 나오는 거야. 요놈이 주어가 되는 거야. 도치가 된 거죠. 아, 뉴런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In the brain, 어디 속에는? 뇌 속에. 아, 뇌 속에 뉴런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뉴런은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네트워크는 시프트 합니다. 시프트는 변화하다, 바꾸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뭐 달라진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바뀝니다. 뭐? 자, all of a sudden 하면 갑자기란 뜻이에요. 갑자기. electricity가 전기란 표현이지, 전기가 flow, 흐릅니다. 끊어주세요. 흘러. 어디를 흘러, 어디를? unfamiliar 패턴으로 흐릅니다. 됐지? 패턴은 뭔지 알지? 패턴이 패턴이니까, 그지? 어느 동그라미 쳐. 우리는 familiar만 알면 되겠다. familiar가 친숙한이란 표현이야. 그러면 unfamiliar에서 지금 언니 붙었으니까는 얘는 친숙하냐 아니면 친숙하지 않느냐? 친숙하지 않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친숙하지 않은, 낯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낯선 패턴으로다가 뭐합니다? 흐릅니다. 갑자기 낯선 패턴으로 흘러. 그 10번은요? 자, 5번부터 찍어보자. 커런트는요, 흐름이란 뜻이, 현재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전기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돼. 흐름. 이건 저기다 그 콤마 동그라미 있어요. 콤마 동격이라고 적으세요. 지금 친숙하지 않은 패턴으로 전기가 흐르는데 그 친숙하지 않은 패턴이 뭐냐면 동격이야. 같은 거야. 요놈이 같다는 얘기야. 쉬버는 떨림이한테 떨림인데 흐름의 떨림이야. 여기서의 흐름은 어떤 떨림이야? 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거니까 이 커런트는 흐름인데 옆에 하나 더 적어. 전류의 흐름이 되는 거야. 전류. 전기의 흐름에 그 떨림인데 across는요 뭐뭐를 넘어 뭐뭐를 가로질러란 표현이에요. circuit은요 회로란 표현이에요. 이런 단어를 좀 알고 있어야 되죠. board of cell, 세포. 셀은 세포니까 세포의 회로판, 이때 board는 판이라고 하자. 회로판을 가로질러서 그 어떤 전기적인 흐름, 친숙하지 않은 그 패턴, 이런 것들로 전기가 갑자기 흐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갑자기 흐른다는 얘기고 그 뒤에 있는 건 뭐 크게 아니에요. 그 뒤에 걸 이제 설명해 준 거야. 하지만 sometimes 이제 때때로 하나의 네트워크는 isn't 아닙니다. enough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겠지. 아, 하나의 네트워크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때때로 어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그 문제는 is so. 자, 여기 이거 잘 봐봐. 영어에서 이렇게 so가 나오면 절대 그냥 안 나와. 누구랑 같이 나오냐면 that하고 같이 나올 거야. that 어디 갔지? that 바로 뒤에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너무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어려워서 that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창조적인 문제들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 창조적인 문제는 require 필요로 하는데 require는 5형식 동사로 보면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뭐뭐 하도록 거기서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목적 보호라고 했죠. 투부 정상에 들어 쓰는 거였죠. 뭐뭐 하도록. 그래서 이것은 필요라는데 사람들이 연결하도록 필요로 합니다. 그들의 상상력을 두개도 함께 이렇게 연결하도록 필요합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 상상력들을 함께 합치도록 해요. 그 답은 arrive, 도착합니다. 오직 뭐뭐 한다면? 우리가 협동한다면. 자, 여기서 봐봐. 우리가 뭐 한다면? 협동하다는 표현이죠. collaboration이 협동하다. 콜라보.
협동하다, 협업하다. 아, 우리가 협업한다면 되는 거야. 자, 여기 7번 보세요. 여기 봐봐. 지금 여기서 한 사람이 하나의 회로다가 전기가 이렇게 흐르게 돼, 전기적인 흐르기 때때로 갑자기 흐르게 되면은 하나의 회로 갖고만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게 다 협업해야지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됐으면 안 됐어? 됐어? 가자. That's because 내 묻힐게요. 왜냐하면 어떤 한 그룹은 is not 아닙니다. 이때 저스는요 only 정도로 보면 돼요. only 뭐가 아닙니다. 단지 collection 종합, collect가 모으다잖아. 모음 이렇게 봐도 돼. 개인들의 재능의 모음, 단지 개인들의 재능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개인들의 어떤 개인들의 탤런트 재능의 그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대신에 이런 건 또 네모치라고 그랬지. 대신에 이것은 그 그룹은이 되겠죠. 요 그룹은 이렇게 되겠다. 얘를 연결시켜 주면 있다. 그룹을 연결. 그 그룹이라는 것을 기회입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거 아니다. 지우자, 지우자. 어디는 수정해 갖고 지워야 되니? 미안하다. 나는 21세기라서 그냥 지우면 돼요. 자. 요건 이렇게 봐야겠다. 이 동그라미 뒤에 투부정사 동그라미, 이렇게 투부정사 동그라미.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이런 거는 뭐라 그랬어? 얘는 가짜 주어, 투부정사는 진짜 주어, 투부정사 앞에 for plus 목적격은 의미상 주어라 그랬지. 주어가 총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다, 이거 진주 가주어가 아니네. 해석해보니까 지금 가보자.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기회인데 투 어떤 기회? 아, 그들 자신을 뭐할 수 있는 게? 초과하는 기회. 얘가 이렇게 꾸며진 형용사적 용법으로 봐야겠네요. 초과하는 기회. 그래서 exceed가 초과하다라는 동사고요. 또 이제 능가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들 스스로를 초과하는 그 기회입니다. 뭐를 초과하는 거야? 그들의 재능을 초과, 그들 재능이, 그들의 재능들이 그들 자신들을 초과하는 그 기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회냐면요, to produce something greater, 제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이 지금 두 개가 걸려있네. 제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Something greater, 더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Then 뭐뭐보다는 anyone thought possible, 어떤 한 사람이 생각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들 자신을 능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시 가리키는 거는요, 그 그룹이 맞아요. 진주어 가지고 문장인지 알았다니. 아까 했던 처음에 했던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형용사적 용법이 투부정사가 이렇게 앞에 있는 chance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를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지켜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떤 한 사람의 생각 자체가 뭐 창의적일 수도 있는데 그것 갖고는 좀 부족하고 이런 개인들의 재능의 뭐라 했어? 컬렉션, 모임, 모음, 종합이 단지 그것이 아니라 그 개개인들이 자기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 그룹이 그리고 더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회이기도 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가자. When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여기서는요 그 right가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잖아요. right가 적절한, 적당한이란 표현이야. 적당한, 적당한 사람들이 come together, come together가 모이다라는 표현이야. 모일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협동할 때, 자, 그러니까 적절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적절한 사람들이 행동 그 협동할 때, right way 올바른 방식으로 협동할 때, what happen 일어나는 것은, 여기서 가로 열고 가로 닫자, what에서 가로 열고 가로 닫아, can의 동사 표시해봐봐. 이거야. 니네들이 무엇이 일어날까 이렇게 해서 동사를 해석하더라도 바로 뒤에 can, 그 can이라는 동사가 있지. 그럼 얘는, 얘가 진짜 동사면은 요 놈을 뭐로 쓰면 주어로 쓰인 부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해석할 때 이 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는 것은 can often be like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종종 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들이 마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적당한 사람들이 come together 모이고 적절한 사람들이 모여서 협동할 때, 이해됐지? 협동할 때, 올바른 방식으로 협동할 때, 일어나는 것은, 이때 와서 것을 해석해서 일어나는 것은 can often 종종 느껴지는데 like 뭐뭐처럼이야, magic 마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술이 아니야.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왜 어떤 이유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찾는 거는 이유를 찾으면 돼. 마술이 아닌 이유 찾으면 돼. 협동을 했어.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상상해봐봐.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뭐야? 협동을 해서 개개인의 자신을 뛰어넘는 상황이 나오면 되겠지. 아까 우리가 봤던 것들. 1번, 상상력은 생각되어집니다. 끊어주세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크루셜이 중요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상상력은 컨시더 생각되어진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창조성에서 여기다가 답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창의성을 위해서 중요한 게 상상력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개개인의 능력이 모아져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장면을 찾아야 돼. 레이버는요 노동력이야. 노동이고 디비전은 나눔이야.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해서 레이버 디비전 하면 노동력을 나누는 걸 우리는 뭐냐면요 분업이라고 해요. 분업은, 아, 분업의 관습들은 이렇게 하자. 프랙티스를 관습이라고 할게요. 관행은 안트 좀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아, 분업의 관행이 합리적이지 않아? 리즈너블 합리적인데 지금 분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 형광펜 밑줄 거나 레이버 디비전, 노동력을 나눴어? 분업.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3번, 창조적인 방법이야. 생각의 창조적인 방법들. 때때로 do 뭐합니다? Wonders 합니다. 아, 창의적인 방법들이 생각이 때때로 to wonders 합니다. 경이로운 것들을 합니다. 내비둬보자. 좀 답이 될 수는 있는데 4번 한번 다시 볼게요. 몇몇 그룹들은 아 뭐뭐입니다 종종 더 그 이상입니다. Some of 그들의 부분의 합보다. 아, 답 몇 번이야? 4번이 되겠지. 얘기지. 그들의 부분들의 합한 것보다도 몇몇 그룹들이 더 이상일 수 있어요. 뭐든 뭐뭐 이상이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야? 아까 얘기했잖아. 한 사람이 가진 생각, 한 사람이 가진 생각, 한 사람이 가진 생각, 한 발 가진 생각이 1111이라면은 여기가 4가 될 것 같지만, 그치? 이게 훨씬 더 뭐해질 수 있다는 얘기야? 4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왜? 개개인들을 아까 뭐라고 했어? 그들 스스로를 초과한다라고 얘기했잖아. 더 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거에 부합하는 건 4번이지. 우리는 must determine 결정 지어야만 합니다. 어떤 재능들이 개인들이 in their group에 그 여기서 이렇게 하자. What talent는 주어가 되는 거, 아 이거 의문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individual이 주어가 되고 있는 거고, 해부가 동사야, 의지동이야. 그 그룹 안에 있는 개인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전혀 우리가 읽은 내용하고는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5번과 같은 문장들을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주어 부분을 빨리 찾아야 돼. 완만, 아니 의문사를 빨리 찾아야 돼. 완만 의문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 주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찾아봐. 그럼 그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의문사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그 연습을 조금 해놔야 됩니다. 자, 메뉴에다가 적자. 자, 메뉴에다가 뭐라고 적자면, 부분의 합보다 재능 있는 개인들이 협력하면
부분의 합보다 지우자. 부분의 합보다를 지우자. 개인들이 뭐라고 적었지? 개인 재능 있는 개인들이 협력을 하면 창의적인 뭐라고 적지? 이거를 창의적인 힘